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임순관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4월 27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95명이 증가한 총 33,669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91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45명으로 23.1%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4.6%인 48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5.6% 11명이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 발생했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218명으로 전주 203명 대비 15명 증가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 평균 51명으로 전주 43명 대비 8명 증가했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일 평균 58명으로 전주 57명 대비 1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일 평균 11명으로 전주와 동일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58.1%로 947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4월 19일 20시 기준 53.0% 대비해서는 5.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9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45.1%입니다. 일주일 전인 4월 19일 20시 기준 30.0% 대비 15.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7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4월 26일 18시 기준 1,075명이 입소해 82.9%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22명입니다. 일주일 전인 4월 19일 20시 기준 76.8% 대비해서 6.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도는 가동률과 하루 입소자 수를 감안하여 금일 4월 27일 안성시 소재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제12호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병상 수는 146실, 사용 가능 인원은 286명이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전담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 8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5호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었던 경험이 있는 장소인 만큼 개소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도는 의료자원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치료자원 부족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확보하면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월 26일 18시 기준 1분기 대상자 총 18만 1,477명 중 16만 8,296명이 동의하였으며, 16만 4,228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7.7%입니다. 2분기 대상 예방접종의 경우는 총 대상자 109만 1,992명 중 83만 8,552명이 동의하였으며, 35만 3,577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42.2%입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4월 22일 남양주시, 수원시 권선구, 연천군 등 3개소가 추가 개소되어 총 29개소로 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도내에서 1차 및 2차 접종자를 합쳐 총 10만 2,698건이 접종되었습니다. 그 전주 대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14,67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접종이 이루어졌고,
토요일에 14,582명, 일요일에 2,048명입니다. 주말임에도 쉬지 못하고 헌신하신 보건소와 협력 의료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시군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며 냉동보관 유통을 하는 화이자사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냉장 온도에서 유통하는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을 접종하는 위탁 의료기관도 운영 중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필수 접종 교육을 이수하고 백신 보관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들 중 일부를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월 27일 기준 도내의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31개 시군에 493개소입니다. 장애인, 노인, 보훈 인력계 돌봄 종사자, 항공 승무원,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장기 조직 기증원, 혈액원 등과 같은 보건 의료인, 경찰, 해경, 소방, 특사경, 세관 직원 등과 같은 사회 필수 인력,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자들이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받게 됩니다. 도내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는 총 19만 6,399명이며, 이중 사전 예약자는 10만 8,667명으로 조사됩니다. 26일 18시 기준 6만 492명이 접종을 받아 접종률은 55.7%입니다. 사전 예약은 지난 4월 10일부터 받고 있으며 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2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기접종 의료기관, 위탁 의료기관은 도내 493개소입니다. 접종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내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수령하여 접종할 때까지 아이스 박스와 냉매를 이용하여 전 과정 콜드체인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백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송 용기의 내부 온도가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확보에 대한 논의로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일은 확보한 백신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과정이 순조롭도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운동시설 관련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헬스장 이용자 한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헬스장의 이용 이력이 확인되어 헬스장 관련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7일 0시 기준 1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4명입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노출 규모를 파악 중에 있으며, 18일부터 23일까지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헬스장을 이용한 회원 명단을 확보하여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오는 7일까지 운영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소재 교회 관련 사례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던 교회 목사 한 명이 24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인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했고, 27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9명이 증가하여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회는 교인 12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이었고 전원 검사 완료했습니다. 45명은 자가격리, 3명은 능동감시, 271명은 수동감시 중입니다. 지표 환자가 이 클러스터의 첫 감염원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본 사례의 지표 환자도 증상 발현 후 5일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을 느낄 때 바로 검사를 받으면 집단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슬로건, 의심될 땐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도는 21년 1월 9일 경기도 코로나19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단, 보건건강국, 시군구 보건소, 병상 배정을 맡은 환자관리반,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 등 공공부분과 도내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를 포괄합니다. 더불어 의학 및 보건학 전문가 자문위원 그룹도 결합된 네트워크입니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의하지만 월 1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제5차 협의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여 통계현황 자료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으며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하남시의 우수 사례도 소개하고 경기도 자가치료 프로그램 성과도 공유하였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습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는 코로나19 대응에 현장성과 전문성을 불어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이라는 조직도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 한국의 방역은 성공적이었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거기 안주해선 안 됩니다. 21년에는 혹은 그 이후에도 당연히 새로운 과제들이 생기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답을 잘 모르는 질문이 추가되고 비슷한 문제처럼 보여도 난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만 믿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꾸준히 새로 배우고 머리를 맞대며 토론해야 합니다. 팬데믹을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역할을 나누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튼튼한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가 위아래로 흐르고 민주적으로 소통되어야 합니다. 도는 두 발을 현장에 단단히 딛고 머리로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